디펙트의 눈물. 라벗이라 눈물을 못 흘린. 녹아내린 알 버퍼. 저거 살까? 조각몸 아님 제거나 하자. 조각몸 별 도움도 안 될 건데. 엘리트 대발이 가자. 이펙트의 힘을 보여주자. 다음 판에 파광으로 다 잡을 거니까. 에서 포션 먹을까 말까? 그냥 수비 3개 올리고 파광으로 잡고 다음 보스에서 살고 다음 엘리트에서 살고. 아니 병법 써 공생 디펙트. 향로 융합 뭐 다 필요 없지 않나? 필요한 게 있나? 플라즈마 파괴 광선 과피 팡선. 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게 이중시전이 안 잡히네. 전기역 합 다중시전. 아싸 부적종이다. 땡. 어 전경기다. 하위모 먹자. 전경기 있으니까. 파괴광선으로 엘리트 잡고 파괴광선 왜 이렇게 천천히 나오냐. 스택각이지 이거. 스택 쓸거면은 덱 좀 뚱뚱하게 들고 오자. 스택 특 선천성.
일제 사격. 내가 구체 슬롯을 채울 수 있을까? 헬로 월드. 진짜 스택 저거 선천이네. 장하다 향으로 폭풍 호벽하기 컴파일 드라이버. 광선 한 발 더 쏘자. 애들 너무 세다. 단추할까?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엘리트 잡기 vs 엘리트한테 잡히기. 광선 맨 끝에 두 장 딱 들어가 있는 거 봐. 감정의 조각, 감정의 조각, 파괴 광선. 이 무슨 미친 조합인가? 전타 벌써 빠짐. 파괴광선 어디갔냐. 다음턴 일단 향로긴 하다. 광선아, 어디 갔냐, 제발. 세모항. 부부팀 과정. 뾰팀 과정. 세모항님 살려주세요. 어떡하지? 나중 시전 쓰는 게 제일 나은가? 아니면 헬로월드가 좋아서 헬로월드 하나 쓰자.
비상단추 보기? 못 뽑음. 하. 장하다 향로. 향로 보고 가자. 100년 퍼즐 컴파일 드래그 유성 타격은 어차피 못 쓸 거 아니야. 아닌가, 쓸 수 있나? 쓸 수 있으면 유성 타격이 제일 좋긴 한데 못 쓸 거 같아. 디펙트 더 엘리트 슬레이어. 배달 원 다 필요 없지 않나? 엘리트 네 마리 잡았다. 장하다 디펙트. 도약을 넣을까? 후파를 넣을까? 도약 넣자. 띠. 도약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도약. 헬로월드. 빙하 넣을까 말까? 빙하 도움이 될까? 빙하보다 스택이 스택은 제가 뭐냐? 스택 구함. 스택 끝구. 하, 1렘. 아니 왜 안 먹었지? 향으로 선생님.
퍼펙트. 예. 빛의 고갈 걸 그랬나? 스지광선. 창공지능 세모항. 창공지능 세모항이 훨씬 낫겠죠? 근데 나 저거 쓸 수나 있을란가 모르겠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 맞았구나. 피차서 몰랐네. 세모항이니까 현돌이 낫지 않을까? 핵배터리보다. 세모항. 네, 뭐 이번에도 엘리트 세 마리 잡으러 갈까? 아, 일단 버퍼로 막았구나. 향로 살려야 된다. 향로 1스택. 향로 2스택. 컴드 방전. 등장. 컴드. 뷰팅 과정 이런다. 눈 핥히기 합하기. 이건 합하기지. 합하기 맨 밑에 나와서 빡셀 듯. 뭐 맨 밑에 뜨는 문제는 굳이 합하기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다른 카드도 밑에 뜨면 빡치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왜 합하기만 꼬울까 특별히. 뭐야, 뭐 버려야 돼? 컴드? 아이, 부적이네. 아이, 나 그냥 몸부림 받고 싶은데. 몸부림 받으면은 카드 더 많이 버릴 수 있어서 스택 데미지 올라가는데. 스택 올라가는데. 근데 부적임.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스택은 빨리 나오고 합하기는 늦게 나오는 첨탑 사이언스.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쓰면 저거 빠지네. 버퍼 빠지네. 천천 10장까지는 다 나옵니다. 10장 넘어간 거는 다음 편에 나옵니다. 수비 저거 비상 단추 눌러서 안 돼요. 렘리니 뿔. 필요한 카드가 없냐? 스택도 안 중?
스택. 떨띠. 와우, 포스트다. 사실 디펙트가 가장 강하고 전국 디펙트 연합의 연막이 아니었을까. 개소리 지었어. 전국 디펙트 협회의 연락이었다. 놀라운 첨탑 서프라이즈. 하파기 저색 저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카드냐 메가크리사. 아, 전타 졸라 안 나오네. 갖고 와봐 좀. 아이 참네. 아유, 게임 수준 진짜. 게임 수준 떨어져서 못해 먹겠네. 해식. 와, 해식의 사기다. 와, 구급 상자까지. 와, 해시계. 와, 구급 상자. 돌겠네 진짜. 아, 갖고 갈 게 없다. 상점 겨우 이따구로 나오냐. 뭐 안나오나? 방열판. 와, 서지 편향. 세 마리 창공 진행으로 버텨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딜카드 겁나 나오네. 저 망할 놈의 돌고 도는 배랑 이벤트 정말 도움이 안 되네.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카카다 오버치즈.
아카. 버퍼가 1뎀 막는 건 상식이지. 헬로월드 그냥 더 쓸걸 그랬대. 그랬으면은 덱 막아 놓을 수 있는데. 나 잘못 봤다. 내리 까먹었다. 띠띠. 이걸 크크가 안 나오네. 피를 삭제하죠. 피피가 개노잼, 개노잼인데. 아, 향로, 아, 이런. 향로 왜 안 봤어? 아이, 참네. 아니랬다. 알약? 알약 단추? 알약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오한 들고 갈까? 아, 되게 보통이지? 아이, 참. 아. 고통이 버퍼 빼먹어서 빡칠 것 같으니까 지워야겠다. 오한? 요거 맞아서 100년 퍼즐 봅시다.
그럴 필요는 없었나. 아, 밀집 깎임. 자동방패가 그렇지. 역. 역. 아, 깎인 체력은 어차피. 아씨. 야, 나 썼다고. 나 썼다고. 나 형으로 썼다고. 관심 좀. 아씨. 그저 놈들. 체력 채우고 올라갈 수 있겠다. 아, 뭐야. 아이, 체력을 채우고 올라가야 되니까 밀집 깎아먹은 게 사실 나쁜 판단은 아니지 않았을까? 근데 어차피 밀집은 다시 찬다. 일단 스톨링 해야 되는데 맞겠다. 어서오세요. 강로 사스텍 사기 캐릭 2. 아, 폭풍에다가 복제 쿠션 거는 게 제일 세겠죠. 창의적인 인공지능에 거는 것도 방법일 건데 어차피 창공지능은 코스도 없을 거 아니야. 아, 뭐 해도 깰 것 같긴 한데 약간. 아, 뭐 수비 다 나왔어. 단추 쓰고 아파워 카드가 없네. 야야. 그 뽑아가지고 파워 찾아보자. 없어. 아니, 파워 좀 줘봐요 선생님. 나왔다. 그럼 이제 단추 쓰고. 아니지. 아, 됐어. 대충이야. 어차피 퍼펙트도 아닌데. 파파기 들고 오고. 파파기 들고 와서 써야겠죠? 와, 뭐 이... 응? 현돌 저렇게 쎘어? 약화가 안 걸려서 그러구나. 오케이, 막지?
눈 멀어라, 자샤. 헬로 월드. 심장 허접해. 디넘강. 전국 디펙트 협회가 당신을 주시합니다. 퍼펙트를 넘 못했다. 엘리트는 11마리, 12마리 잡았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